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가장 활력이 필요한 시간 4시 찬양에 빠져 활력을 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금사빠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한 또 이렇게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죠. 네, 어떤 방식이죠? 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네. 아, 금요일 네. 같은 화요일이군요. 네, 그렇죠. 금요일 같은 느낌의 기분의 화요일입니다. 아, 오후 4시 같은 네. 오전 그렇죠. 11시. 금요일 뭔가 오케이. 한 주의 마무리 같고 하루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4시이지만 화요일인 오늘 네, 아무튼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네. 네. 여러분을 지금 찾아뵙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왜 녹화 방송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네. 지금 프레이온 새벽 기도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네.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원래는 방송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금사빠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을 사빠님들. 담아서 아, 우리 사빠님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 저희가 명칭이 탁탁탁 네. 되었습니다. 아, 없을 때 뭔가 항상 네. 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사빠님들이 보고 싶어서 네.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또 기다리시고 찬양을 또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항상 또 이렇게 사전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채팅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채팅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약간 네. 타임머신에 탄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미래 방송. 저희가 미래 지향 방송. 한때 저희가 미래 방송을 한번 지향한 적이 있었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프레이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네. 너무 좋게 네, 잘 보내고 네. 질문한 거고요. 예, 이번 주는 네. 제가 이제 네. 가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막을 맡고 계시죠.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고 네, 네. 네 저는 네.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항상 그냥 바쁘게 네, 돌아가고 비밀입니다. 있잖아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네. 네. 목사님께서는 또 찬양인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하시면서 어떤 좀 마음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저는 네. 실은 신박한 기도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훈수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처음에 네. 이렇게 신박한 기도?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딱 이렇게 물을 머금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리를 차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도 되게 인상적인 것들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신박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근데 신박하다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새롭고 놀라운 뭐 그런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저희가 금사빠의 제목을 신박한 금사빠로 정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과 또 다른 형식이잖아요. 저희 사전 녹화에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또 그런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멘.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그렇다면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 찬양을 또 들려드릴 시간이죠. 오늘도 활력을 주는 찬양이 준비되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또 신박한 편곡을 저희가 같이 맞죠. 또. 네. 네, 저희가 이걸 함께 듣고 네. 야, 이거다. 네, 이거다. 맞습니다. 이거다. 이거 신박하다. 이것이 신박하다 이렇게 약간 했습니다. 약간 라틴 계열의 약간 네, 이런 약간 또 저희가 또 안무도 약간씩 할 예정인데요. 또 이렇게 한번 네. 함께 찬양으로 또 네. 눈 딱 감고 한번 해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찬양 어떤 곡이죠? 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네, 좋습니다. 네, 뒤에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런 쌈바리드 라틴리드 너무 좋아합니다. 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저희가 부활절 때 우리 한번 이런 느낌을 했었었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어떤 맞아요. 곡이었죠, 그게? 하늘 영광 뻔히 그런 것도 했고. 맞아. 맞아. 그렇죠. 저희가 부활절 때 한번 했었는데 했던 것 같아. 하박국 때도 했어요. 맞아요. 하박국 때도 하고. 아, 네. 근데 이런 쌈바리듬이 사실 우리의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신나게 하고 활력을 주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활력이 많이 되십니까? 네. 네, 채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받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올라오시고 잠이 확 깨는 느낌. 중간에 저희의 쑥스러운 안무도 있었지만 다들 이렇게 귀염귀염한 이런 했지만 네. 아, 저희가 이거 리허설 때 맞춰 봤을 때 나영환 목사님께서 죽어도 못 하신다고. 아, 네. 아, 그래도 그냥 하는 신용은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입술을 네. 두고 보자 네. 이런 거. 목회하시고 사역하셨네요. 또 이런 거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귀엽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 찬양 너무 신나게 잘 네. 시작된 것 같고요. 아,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할 수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사연을 좀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신청곡을 불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셸 전사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 네. 저희가 받은 사연은 이그레이스님께 받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정입니다. 이전 금사빠 방송을 들으면서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백일 감사라는 나무의 열매로 미디어 동산 하소미 나무의 열매로 섬기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타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치고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신청곡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네, 이성정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산 가운데서 지치고 많이 힘든 분들 저희 금사빠에 오셔서 찬양으로 또 회복되고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어려운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뭐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오늘 되게 따뜻하게 또 네. 마음이 가네요. 여기 히터가 네. 되게 세게 틀어진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히터도 좀 센 것 같고 사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 오, 너무 추워요. 네 정말 새벽에 나오는데 4도 내일은 뭐 영하 2도까지 맞아.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 이러시 간사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아, 그러니까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금사빠에 담아야 할 마음도 아, 담아야겠죠. 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 요즘인데 많은 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프레이온 기도에 나오고 계시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디어 성도님들께서는 또 천 분이 넘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참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그 눈만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또 채팅만 보는데 채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간절함들 또 눈빛으로 느껴지는 그 사모함들이 느껴져서 참 그 프레이온 기도회가 정말 따뜻하게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네.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예배가 한 6시 반쯤 맞춰도 네. 이렇게 자리를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네. 그 네. 기도의 시간이 참 귀합니다. 네.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간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네. 네. 찬양을 또 준비하고 네. 계시잖아요. 요즘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인도를 하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큰 맥을 이렇게 이어가실 텐데 프레이온 기도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지 오늘 그냥 우리 기도회 할 때 이제 네. 우리 전사님하고도 계속 같이 나눴던 게 있는데 그 오늘도 이제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침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비밀번호와 같다라는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또 와닿기도 하고 네. 또 한 입에서 정말 우리가 찬송하고 저주가 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입술로서 쓰임 받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냥 그걸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최선 다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생각들이 네. 왔다 네.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도 되게 신박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NC 노이즈 캔슬링 NC가 뭐였죠? 노이즈 캔슬링이 뭐죠? 노이즈 캔슬링.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다 네. 차단하고 하지만 그 소음이 차단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NC라고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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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뜻이 너무 신박해요. 그러니까요. 네. NC 백화점을 갈 때도 기도하시라고 또 남성분들 NC 야구단 NC 다이노스 팀을 이렇게 야구를 시청할 때도 기억하시라고 네. 하셨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다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네. NC 네. 네, NC를, NC 팬이신가요? 네. 아 야구? 저요? 저는 SK 팬인데 이번 연에는 많이 망해서 이렇게 N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야구 보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럼요. 굉장히 되게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이제 금요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게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죠. 네.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신박한 표현들과 신박한 기도법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네.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끄고 네. 나서 네. 이제 다시 주중에 했던 프레이온 네. 내가 놓친 거 한 번 더 네. 들으면 딱 맞아요.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상기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프레이온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찬양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마지막 찬양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따뜻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저희가 불렀었나요? 맞아요. 이 찬양인데 최지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온유동산의 최지수님입니다. 최지수 집사입니다. 금사빠 신청 올리려고 고등학교 친구인 기동교회 김희중 목사님께 자문까지 구해서 이 찬양을 요청을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문을 자문을 왜 구하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신 건데 어떤 곡이 좋을까? 이렇게 금사빠를 굉장히 우리 사빠를 사랑하시는 사빠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최지수 사장님께서는 요즘 그 프레이온 기도에 또 싱어로 함께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이 금사빠가 잘 이렇게 좋은 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문까지 구해서 신청곡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웨이메이커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정말 그 의미가 너무 남다른 찬양이잖아요. 이 곡 한번 네. 저희 목소리를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영어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저는 되지만 이 두 분께서 조금 힘겨워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다 되는데 그 브릿지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딱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돌아간다고 뭐 하니까 저희가 좀 만수동에만 살다 보니까 네. 만수동 찰스님 네, 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좀 가명 부캐가 이제 만수동 찰스입니다. 네. 텍사스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영어가 다시 갱신이 필요한 아, 네. 길을 좀 더 이렇게 뚫기 툴 시간이 이제 필요한 네네네. 만수동 찰스 네. 여기 또, 예. 또 네. 미셸 얼바인 체림이잖아요. 그럼요. 테림, 얼바인 체림이 여기 네. 호주 여기 나요. 네. 전나 계시고요. 네. 네. 계시고요. 네. 그래서 웨이메이커 아, 네. 이 시간 사담이 그래서, 너무 길었네요. 네. 그래서 웨이메이커. 네. 그래서 웨이메이커다. 네. 영어로 네. 준비하지 못했지만 또 네. 한국말로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웨이메이커. 어려운 이 시기에 네. 그냥 주님께서 길을 만드심을 네.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고 네. 또 프레이온 기도회가 네. 그 통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웨이메이커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나의 왜요 왜요? 왜요? 죄송해요. 잘 못 불렀어. 네, 다시 부르고 싶어요. 웨이메이커. 네. 저희가 이거 송폼을 되게 급하게 짰는데 네. 다들 막 이거 들어가야 돼. 막 네. 제가 도사님을 네. 봤는데 네. 눈에서 레이저가 네. 저는 정말 하죠. 집중해서 불렀습니다. 네. 큰 길을 만드시고 저는 많이 은혜가 네. 됐어요. 네. 네.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아, 정말 다시 부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다음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한번 더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 곡 안에서 저는 그 교회에 세임 주시네라는 참 고백이 제가 불렀으면 필요한 고백이에요. 맞아요. 네, 되게 요즘 저희에게 그 저는 그 창립 기념일에 했던 그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거든요. 정말 교회에 다시 모이기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어떠셨어요? 네.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뭔가 단조롭고 뭔가 가사도 입에 잘 안 붙고 이게 네. 원곡이 영어인데 네, 네. 약간 요새 곡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입에 잘 안 붙는 곡들이 네, 많이 그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색하고 근데 네. 이 곡은 탁 입에 쫙 달라붙는 네. 거 불렀을 때 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는데 네. 네 정말 저의 앞길을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딱 붙여서 부를 수 있는 또 길이 딱 맞게 네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그 얘기하시는 게 생각나는 예. 게 저수지가 말랐다고 예. 저수지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맞아요. 해야 되는 거는 더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생각이 네. 나네요.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혹시라도 말라 있는 분 계시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가서 네. 함께 좀 정말 큰 길을 만들고 다시 샘솟는 네.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따뜻한 연말에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저희 모든 준비한 곡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하고 이제 BGM이 나올 텐데요. 네,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와송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저희 소개와송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이제 교우분들의 사업장들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사연과 함께 오면 더욱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고 있죠. 만나뮤직 2020 mannamusic2020@gmail.com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곡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공교히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여러분들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또 채팅으로 저희가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네. 또 저희가 라이브 채팅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채팅으로 계속해서 마음 나눠주시고 또 하루의 마무리 또 이렇게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에 듣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 또 이동 중에 듣는 분도 계시다고 했어요. 어떠한 곳에 있던지 찬양으로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러분들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주일에 또 토요일에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금요일엔 금사빠.